안녕하십니까. SBC 5시 뉴스의 진행을 맡은 잠때리입니다. 최근 잠잠해졌던 기상이변 현상이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상연구학자들 사이에서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증가로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으로 보여지는 이번 기상이변의 예측에 따르면 한동안 기록적인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100년 만에 나타난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국내외로 여러 농가에서 농산물 수확 실패로 인한 물가 폭등이 이뤄졌습니다. 만약 이번 가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가 건립사상 최대 농산물 물가 상승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저는 SBC 아나운서 잠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때리입니다. 예! 예, 축하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 저희... 축하, 축하! 벌써 축하부터 하면 어떡해, 뭔지는 물어봐요. 네. 네, 저희 연구소가 뭔가요? 드디어 기상학 분야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예! 손을 뻗었다! 네. 네. 네, 그러면 기상학을 연구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돈을 좀 더 번다거나 아니야. 내가 오늘도 어김없이 또 엄청난 발명품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발명을 했어요. 어머, 그 엄청난 발명품이 무엇인가요? 네, 지금 여기요. 여기 이렇게. 여기. 아이고, 맛배기. 아유. 네. 멋지네요. 멋지다, 그냥.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여기 우리 연구소 앞에 저쪽에 이상한 마을 생겼어요. 뭐야, 저거? 뭐 이상한 마을이 왜 생겨?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시공의 폭풍 영향으로 들어온 것 같아. 무슨 시공의 폭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래도 일단 한번 조사를 나가보긴 해야겠다. 그래, 그래. 근데 자, 누가 있어? 뭐야? 떡떡! 뭐야? 떡떡! 야, 수연아, 네가 나가봐. 난 귀찮아. 야,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님이에요? 아, 네. 요요, 그 무엇이든지 전부 이뤄준다는 잠든 연구소 맞나요? 네, 일단은 맞다고 할게요. 정확하게 찾아오셨고요. 일단 잠들 연구소 맞는데 여기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아, 제가 발명품을 하나 찾고 있는데 이런 물건이 지금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어떤 건데요? 어떤 물건이요? 어떤 물건? 아, 그 있잖아요, 그 날씨를 바꿀 수 있는 발명품 말이에요, 그거. 날씨요? 네, 예, 예, 예. 웬 날씨? 아, 사실 딱 맞춰 오셨어요. 아, 네네네. 안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발명품이 새로 신상이 날씨를 다룬 기계래요. 무려 날씨를 다룬. 우와. 여기 오세요. 진짜요? 여기 오세요. 역시 우리 연구소 손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찾아. 그래, 이게 기가 막히게 잘 찾아. 이게 근데 날씨를 바꿀 뿐더러 이게 바이옴을 다 바꾸거든요. 오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나씩 설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가운데 상자에 보시면은 이 바이옴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바이옴의 이제 샘플을 뾰족 채취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바이옴 완드라는 걸 같이 조합을 하면은 이제 그 원하는 바이옴과 날씨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이옴 샘플이 있죠. 여기는 지금 다 지금 바이옴이 달라요. 여기는 헬, 여기 메사, 여기 데저트. 오. 신기하죠? 여기는 디저트는 없나요? 엔더? 돼질렉?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우클릭을 뾱 해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 바이옴이 맨 밑에 헬이라고 바뀌었어요. 헬. 오케이? 디오. 이곳은 지옥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바이옴 완드랑 여기 이렇게 조합을 해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바이옴 완드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오! 야! 그런 다음에 여기 일로 와보세요. 자, 이쪽에 지금 바이옴이 빛인데 여기를 우클릭하면은 야, 이렇게 헬로 바뀝니다. 여기 바이옴이. 보이죠? 그렇군요. 어때요?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어때요? 우와, 대단해요. 이거 이거 살게요. 이게 단돈 38,000원. 아직 보여줄 게 많아서 아직 못 사요. 아, 그래요? 아직 네네. 더 있어요? 네, 오케이, 여기 오케이. 바이옴 다 하나씩 색깔을 볼 거예요. 짠. 일단 요거는 메사 지형 색깔은 주황색. 뭐야? 주황색. 한번 들어가면 이거 안 돼가지고 기다려봐요. 아, 일회용이군요? 네, 이게 일회용이에요. 자, 다음은 이게 사막 노란색. 보이죠?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여기는 뭐야? 포레스트, 초록색. 오. 자, 여기는 정글. 정글? 정글은 조금 녹즙색. 여기는 뭐야? 녹즙색. 타이가. 타이가 청록색. 여기는 늪이다, 늪. 스웜프. 그러면은, 오, 여기는 파란색. 여기 오션이야, 오션.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오션. 스웜프는 다른 색일 것 같은데, 느낌이. 자, 볼까요? 여기 스웜프. 스웜프는, 아, 이 색이. 옥색. 연다색. 연다색. 아, 제 이거 맘에 들어요. 잠깐, 아직 하나 안 한 것 같은데. 자, 저기, 여기, 엔드. 오! 엔드. 이런 보라색이. 그, 여기도 안 했어요. 어디요? 머쉬룸 할래. 머쉬룸. 오케이. 얍. 우와! 이 색깔 왜? 예쁘다. 난 이 색깔 예쁘다. 우와. 뭔가 코디 빨. 여기 제가 넣어볼게요. 맨 밑에 줄에. 네네네. 자, 이거 순서대로 넣을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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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우리가 하나 더 했다. 오션. 짠. 오. 오션도 있고 여기 잘 보면 리버도 있던데? 강! 강도 해보자. 강? 리버는 찐파랑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바이옴이요. 에? 여기 다 바이옴이거든요? 바이옴 옆에 써있는 게 뭐죠? 아, 그 색깔? 옥 색깔? 옥 색깔? 스워프랜드? 늪. 절대 제가 못 읽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근데 이거 네네네네. 구입하실 거예요, 엔더님? 아, 네. 이거 얼마죠? 구입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저희가 특별히 조금 깎아드릴게요. 어때요? 네. 오실 때 쿠폰 받아오셨죠? 쿠폰이요? 근데 얼마 돼요? 아니, 이거 깎아드린다니까? 얼마나 깎아요? 야, 수현아, 이 정도면 살만 하지 않아? 그 정도면 솔직히 거저 주는 거지. 그치?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우리 내 월급도. 맞아. 이게 특허가 붙은 제품인데 더 싸게 하면은 제가 남는 게 없어요. 맞아. 우리 월급 따가면서 싸게 뜨이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시지? 맞아. 한번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한번 드러나 볼까요? 연다님, 본인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또 마음이 움직여서 더 깎아줄 수도 있는데 한번. 맞아. 알겠습니다. 진작에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설마 제가 비웃기라도 하겠어요, 그쵸? 아, 우리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야, 조용히 해. 좀 비싸게 팔긴 하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긴 해요. 맞아. 여튼, 그러면은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원래는 저희 동네는 농사를 주로 짓던 시골 마을이었는데 원래는 여러 상품을 다른 지역에 많이 보내서 수익을 올리는 정도로 풍요로운 마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기상이변 때문에 매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우물도 말라버리고 나무도 죽고 최악의 상황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다른 마을로 이사가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그 마을에서 계속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도저히 못 떠나겠더라고요. 정든 마을인데. 아휴,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구소 앞에 생긴 저거 말라붙은 마을 저게 연단님네 마을이구나. 근데 왜 연구소 앞에 저런 마을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저희 동네에는 시공의 폭풍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 달마다 있어요. 그런데 폭풍께서 저희를 가엽게 여기셨나 봐요. 그쪽에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일로 옮겨줬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얘랑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저도 가 있으세요. 비밀 얘기. 가서 사업 얘기. 야, 네. 어떻게 할 거야? 야, 모르겠어. 이럴 때 어떻게 해. 이거 뭐 기계 대여라도 해줘야 되나? 얼마? 무료. 어? 안 돼! 내 식비는 안 줘? 아이, 내가 네 식비를 챙겨줘야 돼? 아, 맞아. 챙겨주고 있긴 했지. 아니, 근데 솔직히 고생해서 연구한 물건인데 그거를 공짜게 쓰게 해주는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해. 아, 불쌍한데. 저거 봐. 저거 눈 봐, 눈. 눈 불쌍하잖아, 저거. 수당 알아서 해. 난 몰라. 야, 이봐. 한 번만 인심 쓸까, 우리가? 아, 뭐 그래 되고. 알았어. 아, 연단님! 네. 우리가 이번 한 번만 인심 써가지고
어? 네. 원래 저희가 깐깐 징어인데 되게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맞아. 사정이 좀 딱하니까 진짜 한 번만 인심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진짜 딱 한 번이에요. 알았어요? 소문 내면 안 돼. 소문 내면. 진짜 소문 내면 안 돼요. 에? 소문 내면 안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서 우리가 공짜로 해줬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아,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대신 이게 훔쳐가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믿지만 훔쳐가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써줄게요. 맞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죠? 길 안내는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물론입니다. 제가 네. 길 안내 해드릴게요. 네, 갑시다, 갑시다. 출발. 어휴. 아이고. 난리가 났네. 지금 그러니까. 마을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심각해. 심각해. 마을을, 이 마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야 수연아, 그거 리버 리버 강 강 강. 리버 오케이 예. 여기. 오케이 작업대 작업대. 작업대 작업대. 그 여기 꽤 넓으니까 너도 같이 해줘야겠어 나랑.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아야 됐어. 오케이. 여기 이제 바꿔볼까요? 여기 심각한 심각해. 데저트야 데저트. 어? 데저트 비가 안 와요. 사막은 원래. 싹 바꿔 싹 바꿔. 어? 다 썼다. 야 너 빨리 딴 거 다 더 꺼내서 써. 더 꺼내야겠다. 오케이 리버도 다 바꿔보네요. 비 오게. 좋아 좋아 좋아. 아 인심 쓴다 우리가. 맞아. 어, 여기 풀 색깔 바뀌는 거 봐. 이거 되게 신기하다. 오. 오, 풀 색깔 바뀌어. 오. 되게 신기해. 오.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해. 우와, 여기 풀 색깔 이거 노란 거 이거 바꿔보자. 여기도 이거 풀 색깔 이거 노란 거 다 바꿔보자. 우와, 풀 색깔 초록색 된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우와. 하하. 우와. 우와. 이거 녹색으로 변하는 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우와 이야 쉽게. 우와 땅 색깔이 변한다. 땅 색깔이 초록색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우와 오,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어 이제 믿습니다.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이제 올 거예요. 오와 비가 내린다. 우와 풀도 초록색이다. 비가 내린다. 기적이다. 기다. 이거 어? 되게 비싼 건데 진짜 서비스도 어. 해준 거예요. 불쌍해서. 맞아 진짜 우리 원래 아이, 당연히 알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여기 시공간으로 날라온 게 진짜 인연이라서 해준 거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수연아 일로 와. 이제 그만 바꿔. 비 오잖아.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맞들렸니? 안 오는 데도 있다고. 알았어 빨리 와. 있다. 어디 계시죠? 여기요. 이쪽을 아, 리버도 다 바꾸면 비가 다 와요 이렇게. 와. 우와. 사막은 비가 안 오잖아. 내 손길이 닿는 곳에 비가 온다! 우와. 자, 여튼 여러분 오늘은 기상 이변 현상을 해결한 기상학자 잠들과 수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인심 좀 썼다. 진짜로 오랜만에. 진짜. 여튼 이 모든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겨보시길 바라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하기, 구독하기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재밌는 모드 쇼케이스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